18별이를 처음 만난 건 지난 5월 자정을 훌쩍 넘긴 늦은 밤이었습니다. 매일 늦은 시간에 오는 언니를 잠에서 깨 늘 반겨주는 동생. 자매 사이가 참 애틋하죠. 동생 이름이 뭐예요? 저 최은별이. 최은별? 네. 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별이를 기다리던 가족은 또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인데요. 사고가 나신 거예요? 아니요, 당뇨 때문에. 당뇨로 신장까지 안 좋아진 아버지. 불편한 몸으로 투석을 받으러 다닌 지도 3년째입니다. 고된 투병 생활, 오직 딸들을 생각하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 생계를 책임지는 별이. 또래 친구들은 집이나 학원에 갈 시간. 별이는 학교 일과가 끝나면 학원 대신 일터로 가야만 합니다. 몇 시까지 일해요? 12시까지. 12시까지? 네.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는 별이. 힘들 법도 하지만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낼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 화상 입음. 왜? 되었어요? 네, 약간 되었어요. 여기? 이쪽 티 안 나게 되었어요. 그냥 뜨거운 데로 확 끈거리는 정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일에 열중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혼자 삼켜왔을까요? 요거랑 요것도 전부 다 화상 입은 거고 요 연해진 건데 화상 입었고 요런 데도 기름 쳐가지고 화상 입었었어요. 손톱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뭐 일하다가 생긴 거니까 어쩔 수 없죠. 힘들다고 어리광 부리기에 별이는 세상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습니다. 가게가 한산해진 시간에도 별이는 쉬지를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전산에게 1급 그 실기 공부요. 평소에 시간이 없으니까 되게 틈틈이 하는 편이에요. 약간 나중을 위해서면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했고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 하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려면 잘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날 때 틈나게 해야 한다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직업 갖는 게 목표예요. 언제까지 고된 아르바이트로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는 없는 일. 친구들보다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별이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상장부터 자격증까지 정말 대견하지 않나요? 고단한 하루의 끝. 별이는 자정이 돼서야 가게를 나섭니다.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혼자 퇴근하는 길에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되게 쉴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리도 많이 다치고 손도 많이 다치고 되게 버스 안에서 잠들고 학교 일찍 가서 잠들고 쉬는 시간에 잠들고 계속 그래요. 그런 힘든 삶을 좀 버텨주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가족이요. 아빠랑 은별이. 나중 돼서라도 이 두 사람이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행복을 바라진 않나? 지금은 별로 바라지 않아요. 오직 가족의 행복만을 바란다는 별이. 자신을 보살필 여유도 없이 살아온 아이의 삶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밤하늘에 별을 떠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 그날 밤 별이가 흘린 눈물이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는데요. 희망TV 방송을 통해 별이의 사연이 알려진 뒤 따뜻한 응원과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별이에게 기분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요. 먼저 비용이 부담돼 미뤄왔던 치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요.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평범한 일상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더 좋은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알바 그만두고 회사 들어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규직 계약서도 썼어요. 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입니다. 여태까지 막혀있던 게 확 풀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행복했었어요. 이런 기회를 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자격증도 딸 수 있을 만큼 더 딸 수 있으면 따고 그러면서 계속 노력하면서 살 거예요. 꿈을 쫓아야 할 시기에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들도 별이처럼 새 삶을 선물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